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발더스 게이트 2. 저번에 1에 이어서 2를 하게 됐는데요. 말하는 것 봐. 되게 웃기네. 자, 보다시피 이런 화면으로 돼 있고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번에 1을 해봤기 때문에 블랙핏이 뭔지는 알죠? 약간 스토리가 좀 적고 전투를 위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2개가 있는데 처음에 왜 2개인지 몰랐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1에서 6장, 그리고 여기 이게 1에서 몇 장까지인 걸로 알고, 이게 앞부분, 이게 뒷부분이라고 해요, 확장팩. 앞부분을 당연히 먼저 해야겠죠. 그럼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륜의 군주는 사멸할 것이나 죽음 앞에서 필멸의 운명에 자손들을 수없이 낳으리. 그들의 행로로부터 혼돈의 상태리라. 현자 알라운드도 그렇게 말했다. 아유, 이게 또 읽을 게 많다 보니까 고생을 좀할것 같은데. 저번 발더스 게이트의 스토리는 고라이온의 양자인 주인공이 You spent your youth in the library fortress of Candlekeep under the kind 나 tutelage of your 똑같은가 본데 foster 주인공? father Gorion. 아빠가 살해당했거든요. Shared his home, a kindred spirit. Her background was as mysterious as your own. 이모는 이제 화를 쓰는 친구였다고 Gorion's murder 생각합니다. brought answers to your 살해범. questions when his killer Saravok was revealed to be your 이번에 brother. 살해복을 죽이는 걸로 You 엔딩이 and났었죠. Saravok were a product of the time of troubles, a chaotic period when 글씨가 gods 하얘서 잘 went in 안 보여. flesh and forced to walk the earth. One 황도의 시대 such deity산불이었다. foresaw his own death and walked the land before the cataclysm. He left a score of mortal offspring,거의 intended to be부활을 the위한 fuel연료로 for 쓰는 his 게 rebirth. The god was Bog, lord of murder, and you 당신은 are 그의 one 아이 of 중 his 하나이다. children. 내가 살인의 군주 바알의 아이 중 Saravak saw the 하나이다. war of sacrifice to prove his worth, believing he could become the new lord of murder. You killed아, your brother, 살해복은 바알이 되려고 sending his 했구나. tank back to Bog. You were the hero of Baldur's Gate, but some suspected you shared the same lineage 내가 이제 as 살해복을 Saravak. 해치웠지만 You departed soon after, 못된 놈이 될 거라고 under 생각한 거죠. circumstances much darker than anyone would have believed. They came as you rested, figures cloaked in mist that clouded your thoughts, blurring the lines between consciousness and dreaming. There was no malice or hatred, no mention of an old score. Only quick capture and the promise of grim deeds to come. 쉽게 요약하자면 저번 원에서는 살해복을 죽였다는 게 나네. 제가 이거 이거 리메이크 한번 된 걸로 압니다. 아, 리메이크 한번 된 건데 영상이 이래? 옛날에는 없어서 못살 정도로 인기 있는 게임이었다고 해요. 자, 시작이 됐으니 들어가 보죠. 싱글 플레이 갑니다. 새 게임이죠? 아예 캐릭터 새로 만드는 거네. 저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인공이 고라이온의 아들인 저번 주인공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살해복을 죽인 다음에 이후의 내용인 것 같아요. 나도 난 아예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 다른 내용인 줄 알았는데. 성별 남자. 나도 캐릭터를 안 가지고 왔다. 아 발더스 게이트 저번 시간에 캐릭터를 하나 뽑아왔었는데 캐릭터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하죠. 안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까먹었어요. 하나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자체는 머리랑 비슷한데? 저 이번에는 켄사이 할 겁니다. 전에 네크로맨서 한다고 그랬는데 블랙핏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블랙핏에서 위자드를 했는데 네크로맨서가 아니라 되게 멋있더라고요. 켄사이가 동료로 하나 나왔더니 세지더라고요. 매력 있어. 데려갈 거야. 아, 얘 멋있는데 대머리라서 하기 싫다. 야, 이세 보이는데? 다크서클 너무 내려오셨다, 근데. 근데 바닐라로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야, 이거. 딴 검인 것 같긴 한데. 빨개 벗고 있는 애가 좋아.
켄사이는 옷 안 입잖아. 아, 얘는 아니고. 최강의 켄사이를. 아, 내키는 게 없다. 이거 하나 뽑아야겠는데? 찾아볼까? 잠깐만요. 켄사이 초상화. 별로 없는데. 스카이림에서 한 마리 복면 씌워서 알몸으로 찍어서 오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 해볼까? 아, 발더스를 키고 스카이림을 또 켜야 되는 건가? 기다려봐요. 이거를 내가 썸네일을 모아놓은 게 있을 거야. 너무 구린데. 아, 뭐 중요한 썸네일 칸 들어가서. 아, 이게 이쁜 게 하나 필요한데 말이야. 아, 나 배트맨 아캄 시리즈 썸네일 써도 되겠다. 좀 뒤져보자. 제 이래봬도 이래저래 이미지를 많이 저장해놨기 때문에. 말하자마자 이미지가 없어졌네. 그냥 하자. 아, 귀찮네요. 이런 건 원래 그냥 하는 겁니다. 초상화하고 그러는 건 너무 정이 많이 가. 이번 한번 하고 없어질 캐릭터인데 말이야. 아, 내 취향이 없는데 진짜? 얘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수염 싫어. 야, 멋있다 야. 아, 제일 고민되게. 사람이 이게 캐릭터를 만들 때가 제일 고민되는 것 같아. 너무 이건 다른 동네에서 온 이미지인데. 만들자. 맞아, 이거는 내 생각 이거 발더스 게이트 1이 잠깐만요. 발더스 게이트 1이 다시 돌아가. 내가 알기로 발더스 게이트 1이 40레벨까지라 그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할 것 같으니까 이미지를 따오자. 들어와. 너로 할 건데. 자, 기다려봐. 너가 복면을 써줘야 돼. 암살 퀘스트를 하고 올까? 그래, 리프턴 해서 리프턴.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와. 복면을 원한다. 아, 여기 아니지? 저쪽이지. 근데 이렇게 가지 말고. 내 리프 복면을 얻을 건덕지가 있을 텐데. 여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강제로 열고 못 들어가나? 여기다. 여기. 저기 안에 복면을 가진 애들이 있을 텐데. 엠씨를 못 꺼내오나? 아휴. 아휴.
콘솔. 문 열기. 치트. 여기 있다. 됐다. 야, 나와. 꺼져. 아씨, 더럽게 귀찮게 하네. 아, 귀찮게 하네. 나와, 다 꺼져. 이리 와. 자식들. 야야야, 이거 안, 이거 야. 열어줘. 그래. 들어가면은 침대가 있냐? 야, 내놔. 나 이미지 필요해. 사형수에 두 건 꺼지시고. 내 파트너는 이 녀석뿐이야. 이건 너무 추하잖아. 아, 잠깐만. 이렇게 해야겠어? 이건 아니야. 에이, 나. 그, 나한테 가죽 옷을 줘봐. 아, 저거. 빨리. 점점 갈수록 더 나타나냐? 아, 이거 죽이고 가자, 그냥. 어딨냐? 죽여. 어우, 씨. 됐어. 가자. 발더스를 제목으로 달아놓고 스카이림을 하는 수준. 가죽옷 내놔, 가죽옷! 온 세상이 날 방해하는구만. 잡도록. 누가 노예고 뭔지 모르겠어. 제 어둠을 잘 못 보거든요. 바로 잡고 있겠지 뭐. 빨리 잡어. 얘가 옷을 입어주면은 양상함이 사라져요. 빨리 좀 잡으면 안 될까? 어디 간 거야, 쟤는? 문이? 미친 쓰레기 게임 이거. 야, 간다 그냥. 저기 대장간 쓰자. 아유. 자,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군요. 처음 봤습니다 지금. 가죽. 통가죽이 있을까? 통가죽이 있을 거야. 아, 이거라고? 가죽이랑 가죽끈 있으면 되네?
아대 헬멧. 아 그냥 나 이거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끈이면은 가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가죽 좀 줘봐. 무드질을 따로 해야 되나? 가죽 정도는 내가 끼고 살 거야.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이동해도 가죽 같은 거는 지불도 없고요. 다 가면 얻게 돼 있어. 발더스 게이트 빨리 해야지. 똑똑. 똑똑. 가죽 없나요? 사람 사는 집에 가죽도 없냐? 미쳐난 놈들. 가죽! 똑똑! 아! 강제로 여는 게 없냐? 아! 어우씨! 튕겨 나오지 마. 들어갈 거야, 난. 아, 다 꺼주세요! 여깄다. 가죽 내놓고. 몇 개나 있어야지 만들 수 있을까? 더 없니?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다 가난하게 살아? 너무 앙상하셔서 안 돼. 썸네일 거리가 안 나옵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통가죽 갑주. 통가죽 갑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런 될듯 말듯한 이미지 아니야. 이 정도는 안 돼. 가슴에 이거 뭐야. 본가 놈들을 죽여서 빼앗겠어. 이렇게 한 캐릭터만 만드는 게 힘듭니다. 진정 애정을 갖고 캐릭터 키우려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돼. 아, 제발. 그치. 다 나와. 다 죽여서 벗겨버려. 죽여, 빨리. 해쳐! 어디 벗겨볼까? 모피 갑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살짝 멋있는 것 같은데? 빨리 와서 죽여버려요. 근데 아니야. 근데 이 어깨뽕은 내 취향이 아니야. 빨리 죽여. 다른 데 있을 거야, 또. 직접 죽이러 간다. 쟤 어때? 야, 이리 와봐. 뭐 입고 있냐? 가슴에 더러운 안대를 차고 있네. 너 아니야, 꺼져. 아, 야, 죽어 죽어 죽어. 왜 이렇게 세니 얘네. 어, 야야야야. 얘 다 가슴에 지금 천 박아놓고 있어. 이런 애들로 안돼. 올라가자 올라가자. 빤스만 입고 있어야 돼. 빤스만 입은 녀석이 있다고. 너니? 아, 너도 아니야. 아, 왜 이게 얘네들이 옷 입는 센스가 없냐. 여긴 아니야. 다른 데로 가.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만, 잠깐만. 복면 다시 불러야 되는데. 자, 여기. 분명 팬티만 입은 녀석이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팬티 입은 녀석한테 썸네일 거리 뽑아야 돼. 야! 어딨냐? 너 입으면, 내가 입으면 팬티로 변하지 않을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잠깐만.
아니, 안 죽지? 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모피, 모피 어딨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갑바 딱 해가지고 이제 빤스만 딱 입고 있어야지 간지가 난단 말이야. 아주 굴러다니고 지랄났죠? 얘도 아닌데? 너무 내가 세서 빤스맨들이 없나봐. 빤스야, 너 이 빤스만 입고 있니? 에이, 이것들이 또 우리를 다 껴입고 있네. 도적놈들이 분명히 빤스만 입고 있어. 간지를 몰라. 분명히 팬티만 입은 녀석이 있을 거야. 따라와. 팬티, 팬티.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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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찾았어. 팬티 벗어. 어우. 어, 근데 살짝 좀 아닌데? 어깨 뽕이 있는데? 어깨에다가 뭘 걸쳤는데, 더럽게. 어, 근데 내가 입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른 거야. 아,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나? 살짝 멋있긴 한데. 야, 다 일로 와봐. 썸네일 찍어야 돼. 바짝 붙여. 제가 캐릭터가 여기 허리 위부터 머리까지로 알거든요. 이렇게 찍자고. 아, 예쁘게 좀 안 나오냐? 어, 너무 허접하게 나오는데? 좀 세 보이게 나오란 말이야. 조금만 더 가까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해. 이렇게 한 다음에 화질을 좀 포기하고 좀 잘 잘라보자. 근데 뒤에 왜 서 있는 거야? 꺼져. 어, 돌아가면서 하나씩 오네. 그래, 이걸로 이제 켄사이가 되는 거지. 자, 오케이.